전 세계를 뒤흔든 북한의 500만 달러의 사나이들. 이들이 바로 북한의 자금줄입니다. 이들의 움직임을 FBI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. 60명이 넘는 미국인의 신분을 조용했습니다. 상위 5위 안에 드는 방송국이라든지 자동차회사라든지 취직이 됐고요. 그 결과 94억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낸 거예요. 10년 동안 9천억이 넘는 자금 세탁을 바로 와. 북한의 모든 무기 개발 테스트에는 반드시 필요한 원료가 석유. 직접 북한 항구 남포항까지 가서 전달하는 게 포착됐습니다. 무조건 우리가 쫓아가겠다. 처벌하겠고 벌신도 하지 마라.